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진해 벚꽃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녀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KTX를 이용해서 창원중앙역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. 여기서 752번 버스를 탑승하시면 진해역까지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. 배차시간은 38분이며 여조천으로 가실 때는 진해역에서 하차하시고 경하역은 롯데마트에서 하차하신 후에 307번으로 환승하시면 되겠습니다. 창원역에서 하차하셔도 됩니다만 KTX 탑승시간보다 시내버스 탑승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승도 해야 돼서 매우 불편합니다. 여조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752번을 타고 진해역까지 바로 가시면 되고요. 고금홍은 경화역으로 가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하차한 후 건널목 건너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. 창원중앙역에서 30분 걸렸고 여기서 307번으로 환승하여 경화역에 가겠습니다. 약 8분간 이동하여 경화역에 왔습니다. 창원중앙역에서 이곳까지 총 소요시간은 40분 걸렸습니다. 정말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. 지금부터 아름다운 진해 벚꽃을 감상하시겠습니다.